국내 수산물의 안정성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 김우식입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무럭에서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후쿠시마 앞에서 오염된 무럭이 우리 연안으로 넘어와 우리 국민들이 드시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후쿠시마 앞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럭이 바위가 많은 얕은 연안에 평생 정착해서 사는 어종이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연안에 정착해서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대한해협의 거센 물결과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km 이상을 유영해서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어류의 특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류 생태학적으로 물고기는 각자가 좋아하는 서식지와 산란장, 회유 경로, 수온, 먹이, 수층 등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게 각자의 어체 구조도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먹이 섭취와 성장 등을 위해 먼 곳까지 회유를 하더라도 자신이 피하는 산란장에 돌아가서 산란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같은 종의 물고기라 하더라도 산란장이 다르면 개군이 분리되어 이들은 섞이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주로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정착성 어류와 산란과 먹이, 적정 수온을 찾아 이동하는 회유성 어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럭, 광어, 쥐노래미, 참돔 등과 같이 연안의 일정한 구역에서 평생을 사는 어종을 연안 정착성 어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먼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로 유연히 갈 어체 구조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어종들입니다. 반면 산란장과 서식지가 달라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는 회유성 어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시는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갈치, 참조기, 멸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종들은 참조기를 제외하고는 일본에서도 같은 어종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일본에서 잡히는 것들과는 산란장과 서식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회유성 어종들의 산란장과 서식지, 회유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고등어는 제주 주변 해역에서 산란을 하며 동해와 서해로 이동을 합니다. 반면에 일본 고등어는 태평양 연안의 산란장을 가지고 서식함으로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분리된 산란장과 서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태평양 쪽에서 산란하고 서식한 고등어는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되지 않습니다. 갈치는 우리나라 연안과 일본의 남서쪽 큐슈 연안, 즉 대한해협 양쪽에서 산란하고 서식을 하는 어종입니다. 그러나 일본 태평양 연안에는 갈치 산란장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태평양 쪽 갈치가 우리나라에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멸치는 보시다시피 봄철에 우리나라 연안에서 산란하고 늦가을에 월동을 위해 제주도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반면에 일본 멸치는 일본의 태평양 쪽 연안에서 산란하고 서식을 하므로 일본 해역 멸치가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기는 우리나라 서해 및 중국 연안에서 봄철에 산란하며 제주도 남쪽으로 내려가 월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태평양 연안에는 참조기 산란장이나 서식지가 없어 일본산 참조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은 수십 년에 걸친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및 연구 결과 그리고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문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안 정착성 어종은 일본산이 국내에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회유성 어종의 경우에도 우리 어선이 잡아서 국내에 공급한 어종과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